예, 안녕하세요. 지금 제가 그 서초동으로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. 그 제목에 써놨듯이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재명 당대표님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오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에요. 그래서 오늘 그 이 부당한 그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들, 그 개검찰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계속 어떤 혐의든 씌워가지고 계속 지금 재판에 출석하게 만들고 기소를 하고 그 어쩌든지 죄를 만들어서 지금 유죄를 만들려고 발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그 사법부에 의해서 무죄 판결이 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그 민주 진영 쪽에 많은 분들이 서초동으로 지금 현재도 모여 있고 지금도 그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좀 시간 좀 내셔가지고 조금 늦게 오셔도 되니까 서울중앙지법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미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민주진영 쪽에 좀 깨어있는 시민분들께서는 오늘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좀 시간 좀 내셔가지고 같이 함께 동참을 해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오늘 꼭 무죄 판결 나오도록 같이 기원하는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2021년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활동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 21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정치 쪽에도 제가 이제 관심을 좀 끊고 살다가 22년 그 10월 29일 참사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너무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붕괴하는 마음이 생겨서 유튜브에서 원래 하던 방송들을 접고 이제 그 정치 방송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정치 현장 쪽으로 이제 다니면서 계속 방송을 해왔었는데 그 유튜브 쪽에서 이제 그 민주 진영 쪽에 방송을 하는 좀 크고 작은 그런 언론사들 그런 채널들도 틱톡에 있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틱톡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라이브 방송 그냥 테스트 방송만 했었고요. 테스트 방송만 했었고 일반적인 방송을 제가 하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뭐 틱톡에서 다른 여타 호스트 분들처럼 뭐 음악 방송을 한다거나 뭐 개인 사적인 방송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제가 자제를 하고 그냥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영상들만 제가 조금 쭉 올렸습니다. 그런데도 뭐 부족한 영상들이었지만 그래도 한 200여 분께서 제 채널을 팔로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면서 좀 이러저러한 영상들을 좀 정성들여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